근데 언니, 언니를 보니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지치고 너무 힘들어? 지금 신랑 있어요? 없어요? 언니 지금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 언니야? 인간사도 힘들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힘들어. 지금 좀 많이, 지쳤다 그래. 그리고 이게 가족이라는 개념 하에 가족으로 인해서 지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내 가정이 없으면 내 우리 가족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분도 같이 되겠죠, 그죠? 우리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집안도 그다지 좀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계세요? 이 엄마라는 자리로 인해서 언니가 되게 이 자리, 이 비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때문에 언니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우리 언니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누구한테 기댈 곳이 없다. 차라리 이 시기 때 엄마라는 자리라도 있으면, 여자들은 그렇잖아, 솔직히. 엄마랑도 투닥거리면서도 싸우면서도 내가 좀 뭔가 푸념도 하고 같이 함께 뭔가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자리마저도 언니가 없다 보니까는 홀로 기둥에 서 있는 느낌이야. 돗담배 같이.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되게 나약한 것 같으면서 되게 강해요. 나약하지만은 않거든요. 나약하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나약한 거거든,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는. 근데 그 나약함을 써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함을 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멘탈 강하다. 아, 저 사람 진짜 당차다.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강해서 당차고 강한 게 아니에요. 나약하지만 그 강함을 써먹는 거예요. 우연히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항상 소극적이고 노력을 하는데도 결실을 보는 게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두고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갈등도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인간에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가게 하는데 가게가 잘안 돼서 얼마 전에 다른 일 하고 면접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 중인데 오늘 빠지고 왔어요. 그것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도 해야 돼서. 그렇지. 지금 앞앞이 막혀 있는 격이니까. 근데 언니가 솔직히 작년 재작년 연말 때부터 힘들어요. 정말 정말 내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4, 5년 전. 4, 5년 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확실히 힘들어지는 시기는 작년 연말부터거든요. 재작년 연말. 재작년 연말부터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시초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8, 9월 달 지나오면서 굉장히 언니가 지치죠. 지치고 올해 넘으면서 더 지치고. 그죠?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올해까지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올해까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제가 망망대해요. 내 혼자 돛단배처럼 떠 있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까지가 그런 운이에요. 근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뭔가가 또 뭔가 왜 망망대해서 이제 어디를 가다 보니까는 등대가 보여. 불빛이 보여. 그게 내년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용기 있지 마시고 일단 올해는 뭔가를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게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가게 하신 지 얼마 됐어요? 가게를 하다가 작년에 5월까지 하다가 쉬었었는데 연말에 이제 그 12월에 계약을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뭐하러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요. 이 가게 어떤 가게죠? 꽃집이요. 옷집. 네. 언니랑 옷도 맞지도 않는데. 꽃. 꽃집. 그래, 옷은 안 맞아. 꽃집. 꽃은 그래도 나 괜찮아. 나무 뿌리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언니가 꽃을 또 좋아도 할 거고. 근데 언니가 꽃이랑 안 맞고 이제 뭐냐 식물이랑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데 내 운이 따라주지 않는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굴려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도 꽃을 할것 같아. 하긴 할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가게를 내놓기는 했거든요.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일을 구했으니까 같이 그러면 같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나가지를 않으니까 들고 있을 수밖에 없지. 들고 있고 싶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너무 이상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돼요. 접어야 돼요. 네, 접어야 돼요. 그럼 가게는 계속 안 나가나요? 그러니까 언니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한 게 잘못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재계약을 한게 잘못된 거예요. 재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근데 가게를 내놨었는데 어떤 연락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가게 계약이 8월에 끝난다고 그때까지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긴 하거든요. 안 하시나요? 안 나가나요? 안 한다면 언니 울것 같은데. 그럼 계약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요? 계약이 2년 했어요? 네. 올해. 9월달에 기운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요. 그냥 임자가 나타난다는 것뿐이지, 네.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요. 그게 뭐냐면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거는 안 돼요. 근데 권리금을 되게 저렴하게 내놓긴 했는데, 뭐, 지금 생각으로는, 뭐, 누가 한다는 사람만 있으면,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렇지. 내놔서, 그냥 한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거저 주듯이 예.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임자는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8월 달에 하지만 8월 달은 아닌 것 같고 9월 달쯤 될 거예요. 그때 임자는 있으니까 그때 그 시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언니가 일을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언니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요? 그 뭐야? TM 텔레마케팅이에요. 텔레마케팅. 네. 그거는 괜찮을까요? 언니가 좀 센스가 없거든요. 임기응변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벅차고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그냥 될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급한 마음에 막상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다른 거 찾아봐야 되나 싶고 막 그래서 근데 언니, 네. 모든 일에는요, 익숙해지기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그쵸?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처음은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언니 성향상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나랑 안 맞아서, 내 성향이 안 맞아서, 내가 안 풀리는 사람이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하나의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하시게 되면 언니가 좀덜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잘 못해서, 내가 센스가 없어서, 내가 진짜 뭐냐면은, 내 융통성이 없어서, 나를 자책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좀, 이럴 때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노하우를 하나하나씩 터득해 가는 시간이 실수를 하면서 알게 되고, 모르기 때문에 또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서 그 모르는 것도 알게 돼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언니가 좀 그래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 전화 받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언니는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 일이라서 언니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망설이고 있고 겁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일 말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언니는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근데 않아? 이게 약간 수입이 이렇게 수당제 같은 거라 가지고 왜냐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데 그만큼 할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시간을 어차피 여기다가 다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만큼 하는데 하려고 들어보세요. 달라 들어보세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니까. 응?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달라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거라도 안 하고 있으면 언니가 안 되니까. 그지? 어, 그 마음으로 달라드세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이 직업이 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의 시간으로 들어온 건데 이 직업이 언니한테 평생 직업이 되거나 뭐 진짜 안정된 직장이라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읽어가야 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시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또 경험이 되고 나 이걸로 해서 내 말재갈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고 있으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달이 되게 되면 10월달, 11월달이 되게 되면 다른 직장 자리 또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직장이다 딱 자리 잡고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안정되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장 자리가 없어. 편한 게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이게 아니라 진짜 뭐냐면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나오고 안정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돼야지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 그 시기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이해가 가죠? 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담대하고 담담하게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머리 싸매고 12가지 혼자 걱정하면 뭐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머리 싸매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할 수, 더 못해. 하지 말고 그냥 들이닥치세요. 닥치는 대로 하세요. 오케이? 어, 그러면서 10월달, 11월달 되게 되면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운적인 게 있으니까 그때 그 운을 써서 어느 직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이 조금 몸을 쓰면서 왜 우리가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몸을 쓰는 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예 막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노동의 그런 직장은 또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게 들어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자 올해까지는 언니가 바다 위에 망망대해 떠있는 돛단배다. 근데 올 연말 딱 들어서면서부터 빛이 보이고 내년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이 운들을 기운을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응?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 꽃집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5-6년 정도 뒤에 5-6년 정도 뒤에 그때 하게 되면 그래도 소소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직장 생활, 월급 생활이 나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더 힘들 거예요. 뭐 부모의 손길이라도 있든 뭐 형제라도 좀 받침이 돼주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있어서 뭐 신랑이 그래도 벌어오는 돈을 해서 이렇게 그게 없어요 언니가.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좀 너무 허망한 돌아가심이거든요. 죽음이. 이게 뭐냐면은 잘 물어봅시다. 잠깐만. 엄마 살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죠? 네. 이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아파서도 고생을 하셨고 내 아픔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아픔으로 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좋은 시절이 없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인생이 허망해. 우리 모친이 병이 좀 길었어요? 뭐 아픈 거는 많으셨는데 이제 끝에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약간 치매? 네. 그러고 몇 년 돼. 그러니까 골고리 긴 병 중이었다 그러거든요. 골고리 긴 병 중 아프셨다. 나중에 언니야 시가 되고 때가 돼서 우리 언니가 조금 안정이 되면 엄마 조금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응?
이렇게 만신 찾아서 가서 우리 엄마 조금 편하게 저승살림 잘 편하게 좀 사시라고 조금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조금 어느 좀 죄를 지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언니도 조금 팔자가 조금 편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죽은 망자도 편하고 산자도 편하고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앞가림이 조금 많아요. 부모의 앞가림, 우리 엄마의 앞가림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해서. 응?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형제가 있으세요? 네. 응? 남분기가 있어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언니도 있고. 네. 응. 형제들도 각자 삶은 살긴 사는데 각자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돈독하거나 이래 보이진 않고요. 그냥 별탈 없이 그냥 각자 삶. 각자 사는데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돼요. 다 편하지는 않아 보여. 그다음 우리 언니가 조금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들은 이렇게 살피는 게 별로 없어요. 본인 그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거든요. 맞아요, 뭐 형제라고 있어서 뭐 이거 살핀다 이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랬든 저랬든 그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언니가 조금 정도 그립고, 가슴에 두고 이제 공함도 많고, 그런데 엄마에 대한 부재, 엄마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조금 강합니다. 누구보다도 형제들 중에서도 언니가 제일 강해 보여요. 그러다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이제 뭐냐면은 남자에 대한 운대가 그렇게 활발하거나 강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솔직히 말해서 남자를 만났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안 그래요? 좀 겁도 많고, 남자를 두고도 겁도 많고, 또나 역시도 그렇게 이제 남자를 사람을 두고, 남자를 대상이라 두고, 이렇게 뭐 하고 싶다, 뭐 언제 좀 만나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뭐 이것도 없어요. 내 팔자에도 그게 약한 데다가 나 역시도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단시일적으로 뭐 결혼이라든지 뭐 남자를 만나는 이런 운때는 조금 없다. 하지만 2년 뒤에 내년 내후년 내후년 하반기가 되면 우연히가 조금 이제 남자의 기운이 조금 들어와요. 그때는 사람을 친구와 같은 법과 같은 그런 친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더 오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우리 언니 인생사를 조금 논해야 될 시기. 지금 남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소리가 나오고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언니가 제일 중요한 건 일적인 거. 나의 지금 현실적인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읽어드린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저희 언니도 가게를 내놨거든요, 선생님. 가게가 안 빠져서. 근데 이제 그 건물주 자체가 건물을 팔려고도 내놨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팔 가게가 어떻게 그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 글쎄요, 그 가게가 팔리기는 힘들어 보여요. 아, 그 네. 가게가? 거기가 상권이 좀다 죽었나요? 예전 같지가 않다는데. 그게 막큰 상권은 아닌데. 일단 그 예전 같지는 않대요. 그래도 유동 인구가 있고 왔다가 오매 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활발했던 큰 세대수 아파트가 그러니까는 그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상권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 상권도 죽었대, 지금. 상권 자체가 죽었대, 그 동네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게도 안 팔리는데 요즘 장사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게가 팔리기도 힘들고 그 건물도 팔리기가 힘들어요. 한동안 해야 되는 거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